크게보기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이줌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15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정확한 정보는 조사 후 내일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차 마리우폴에 이어 불행하게도 이번엔 이줌이라며 러시아가 사방에서 벌이고 있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국제사회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르키우 지역 경찰 고위 수사관 세르게이 볼비노우는 영국 매체 스카이뉴스의 이줌 근교 집단 매장지에서 시신 최소 449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환된 지역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 중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매장된 시신은 총에 맞거나 폭격, 지뢰 공격, 공습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 대다수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비노우는 덧붙였다. 이중 거주자인 세르게이 고로드코는 매장지에 묻힌 수백 명 중에는 군인뿐 아니라 러시아가 아파트를 공습해 사망한 민간인과 어린이 수십 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묻힌 민간인 중 일부는 자신이 무너진 건물에서 직접 꺼냈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현장을 공개했다. AP통신은 집단 매장지가 이줌 외곽 숲에 있었으며 나무 십자가가 꽂힌 수백 개의 무덤이 보였다고 전했다. 십자가에는 숫자만 기록되었고 큰 무덤에는 우크라이나군 17명이 묻혔다는 표시가 있었다. 이날 우크라이나 내무부 차관 예베네니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다수의 고문실을 운영했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에닌 차관은 우크라이나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구의 시신에서 잔혹한 폭력은 물론 귀를 자르는 등의 고문 흔적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학생들의 시신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민 기자 키미넷 통화.com 이 주장은 별도로 검증되지